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본느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본느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화장품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본다고 했죠?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라는 것들이 결국은 언제부터죠? 네,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서 나오는 실적이 7월달, 8월달에 나오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실적을 보고 나서, 아, 3분기 역시도 좋다라고 하면 더 끌고 가겠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본느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 6월, 7월달에서 8월달까지는 끌고 간다. 이 정도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세팅을 했던 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접근했던 이유는 전고점이었던 3년 전에 고점이었던 요 라인을 돌파 시도하려고 했던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일부라도 정리했을 건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조금 밀려 내려갔지만, 우리는 이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 신고가죠. 예, 3년치 고점의 라인을 딱 같이 붙여놨거든요. 물론 얘가 올라가고 눌림받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밀려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위로 갈 거야라는 기운을 조금 더 믿겠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고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외교 안보 대화 회의에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조금 움직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전기, 전선, 그다음에 화장품,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전, 거기다 이제 석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셔갖고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자. 어차피 우리 7월달, 8월달까지는 끌고 갈 거니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무료 체험은 여러분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걸 목표로 해서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클릭을 딱두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라는 얘기죠. 예, 이 정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노력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어요.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